안녕하세요. 러브의 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채색 그라데이션, 연회색, 진회색, 검정색을 이용해서 만든 목베개 뜨는 과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목베개 같은 경우는 우리 경추베개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사용감이 좋고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뜨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안에는 편백 큐브를 담았고요. 말랑말랑하고 향도 좋아서 사용하기 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뜨는 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베개 만들 때는요. 무채색 그라데이션으로 만들 건데요. 흰색은 빼고요. 연회색, 진회색, 검정을 이용해서 목베개를 깔끔하고 고급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채색 그라데이션, 연회색, 진회색, 검정실이 100g씩 필요하고요. 거기다가 편백 큐브 300g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편백 큐브 주머니가 있으면 아주 예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백 큐브 주머니는 한쪽으로 잘 편백 큐브랑 놔두시고요. 자, 연회색 실을 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색 실 하나 잡으시고요. 실 한번 감고, 두번 감고 해서 실네 줄짜리, 네 줄이 들어가 있는 작은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이 고리에다 실을 회색 하나, 다음은 진회색을 하나 끼웁니다. 그리고 다음은 검정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톤을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연회색 1번 실 하나 잡으시고요. 살짝 쳐코는 꽈배기 한번 꽈주시고요. 두 번째 실 가지고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검정실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해서 세 코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음요. 또 다시 연회색 하나 해서 가지고 나오고요. 다음에 진회색 하나 넣어서 또 가지고 나오고요. 다음 검정실 넣어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목베개는 실을 총 코를 총 6코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색상을 한코한코한코한코한코한 코에서 6코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음이요. 이제 두 번째 탄이 들어갈 거예요. 6코를 끼운 다음에 맨 연회색 코를 이렇게 잡으세요. V 있는 선을 이렇게 실을 다 잡고요. 여기다 코두 개를 끼워주세요. 한 코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코 넣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던 실 사이로 가지고 나오고요. 다음 실 사이로 가지고 나오고요. 다음 진회색 실할 차례예요. 진회색도 하나, 둘, 한 코에 두 개. 또 그대로 뜹니다. 다음은 검정색 하나, 둘 넣고요. 또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다음 연회색 자리에들은 같은 색상의 실을 두 개씩 해서 두 번째 단을 총 12코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떠가지고. 하나, 다음 검정도. 하나, 둘. 해서 또 그대로. 가지고 오고,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면요, 목베개는 다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을 늘리는 거는 여기까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쉽게 누구나 뜨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나면요, 다음요, 세 번째 단부터는요,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색상별 두 개씩 그대로 아래 실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끼우고요, 그대로 떠줍니다. 또 진회색은 진회색 자리에다.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넣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뜨면서 지금부터 총 10단 정도를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단 정도 뜨고 나서 편백 큐브 주머니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10단이 아니지만은 뭐 9단에서 10단 정도 한번 떠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단 정도 뜨고 나면요. 요만한 한 스틱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긴
이런 바구니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다 편백을 넣을 텐데요. 편백 주머니에다 쭉 잡으시고요. 편백 100g짜리가 보통 이제 저는 100g씩 포장을 해놔서 100g씩 넣을게요. 100g만 우선 넣어보겠습니다. 한꺼번에 300g을 다 넣고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뜰때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100g을 안에다 쏟아 넣고요. 이렇게 이제 편백 큐브 100g을 넣었습니다. 그럼요, 이걸요, 이 안쪽으로, 주머니 안쪽으로 쑥 넣어주세요. 해서 탁탁. 돌아서 넣으면 이렇게 됐고요. 이 입구 쪽은 여기다 이렇게 살짝 끼워 놓으세요. 계속 떠야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300g을 넣고 나서 뜨면요, 얘가 좀 손에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다시 계속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까지 뜨고 나면요, 또 10단 정도를 한번더 뜨세요. 자, 10단 정도 한번더 떠가지고 올게요. 10단을. 이렇게 해서 10단 정도 지금 더 떴고요. 긴 지금 스틱 형태가 됐습니다. 그럼 입구 쪽에 아까 주머니 넣어놨던 입구를 이렇게 꺼내서 이 부분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으시고요. 여기다 편백 튜브 100g을 더 담겠습니다. 퉁퉁퉁퉁 쳐주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안으로 다 넣어주시고요. 입구 쪽은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끼워 놓고요. 나머지 부분 또 10단 정도를 더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보통 제가 30단이라고는 하는데요. 한 25단에서 30단 정도 뜨시면은 목베개로 딱 적당한 길이가 돼요. 그래서 기준은 30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단을 더 떠가지고 오겠습니다. 육구에 편백 빠지지 않게 여기다 이렇게 끼워 놓고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저는 27줄 정도 떴어요. 그랬더니 길이가 어느 정도 된것 같아서 마지막 큐브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끝에 열고요. 마지막 100g 있는 거를 가득 채워서 아래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편백 큐브 300g이 모두 들어간 상태고요. 자, 지금부터 여기 마무리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30단을 뜨고 나니까 길이가 거의 40cm 이상의 목베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무리 한 번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 지금 이 검정실까지 떴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 편백 큐브 묶었던 거는 안쪽으로 살짝 미시고요. 이대로 놔두고요. 바로 다음 실 하나 잡아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나옵니다. 두 코를 하나로 엮었습니다. 다음 실도 회색도 진회색도 앞으로 들어가서 뒤로 들어가서 연회색, 진회색, 검정두 색, 다음도 하나, 두 코를 하나씩 하니까 실이 하나씩 해서 총 5개가 들어갔죠.
총 5개의 실 들어갔고 이거 마지막 남았던 꼬리요. 이 꼬리하고요. 다음 실 양쪽 잡은 거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잡아주세요.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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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를 이렇게 한꺼번에 잡고요. 실 하나 잡고요. 이 고리 잡았던 사이로 실을 끼워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단단하게 따로 코를 더 줄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묶어줍니다. 한 번, 두 번. 단단하게 묶어주면 끝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배강이 솔솔 목베개가 무채색 그라데이션을 이용해서 예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베정이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